옛날에 제가 18년도에 디센트럴랜드라는 걸 처음 보고 만화 코인, 디센트럴랜드 코인을 엄청 샀었어요. 그때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없었고 게임 코인이 아마 그때 뭐씨 리플, 이오스, 막 비케 뭐 이런 퀀텀 뭐 이런 것만 있는 시절이라 게임을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코인이 그때 처음이었고 와 이게 막 스케일이 막 엄청 막 크고 방대하고 막 거기서 뭘할것 같고 막 이래갖고 그거를 막 만화 코인을 그때 막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18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막 코인 막 개박살 나기 시작했는데 18년도부터 막 디센트럴랜드 코인을 막 미쳐갖고 같이 투자를 한다고 삽질을 한다고 계속 막산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막 이때는 원화도 없었어요. 막뭐 이더리움으로 매수하고 막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매수하고 막 그랬어야 됐었어요. 이거에 막 미쳐갖고 이거 물타고 막이 삽질을 하다가 19년도에 내갖고 이제 막아 코인이 없어지나 보다 하고서 이제 좀 멈췄었는데 19년도에 막 비트코인이 부활하는 걸 보고서 다시 막 나중에 막 물을 한번 탔는데 이게 그래도 막 중간에 이제 그 게임이라는 게막 막 개발이 되면서 막 이게 막그 세계관이 막 펼쳐지는데 아 이게 나중에 엄청 대폭발을 하겠다 막 이런 막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런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진짜 18, 19, 20년 3년 동안 미친 듯이 희망의 로를 돌리고 막이막 바닥 이게 지금 여기서 횡보 같지만 막 이렇게 보면 막 이런 막 바닥을 막 진짜 막어와 3년을 버텼습니다. 3년을 진짜. 중간에 그냥 물 한번 타갖고 평단이 원래 막 여기 위에 있던 거를 18년도부터 사갖고 여기 막 마이너스 90%된 거였죠. 마이너스 90%짜리를 막 물타기 막 해갖고 겨우 마이너스 70% 만들었는데 나중에 막 이게 오르는 거 이렇게 막와 이제 드디어 오는구나 뭐가 막 했는데 막 떨어지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재평당이 110원이었는데 110원이었는데 이때쯤 판것 같아요. 뭐 118원? 아니 118원인가 뭐 그때쯤 팔았었어요. 그때 거의 뭐몇 프로 수익 보고 팔았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언제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거를 이제 아또막 이렇게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하고서 3년을 기다려놓고 3년을 내가 막 희망의 로를 막 미친 듯이 돌려놓고 막 되게 잘될 거야 해놓고 118원인가 해서 잽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떨어질 때 조금밖에 못 샀어. 그다음부터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때 기억해. 이때 계속 오르더라고요. 막 오르고 자리야. 줄것 같처럼 하지만 또 오르고 떨어지지 않고 뭐 조정받고 또 오르고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때 그냥 물량을 그냥 가만히 그냥 존버를 했었으면은 3년 동안 존버를 했는데 믿음을 갖고 존버를 했었으면은 나중에 이게 이렇게 막 조정받고 가다가 응? 2,000원까지 갔었는데 그럼 뭐 2,000원에 못 팔았어도 막 1,800원에 팔았어도 110원이면은 거의 뭐 10배가 훨씬 넘는 막 15배 막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거를 못 참고 막 여기서 뭐 팔았다가 뭐좀더 싸게 사야지 막이 삽질을 해갖고 3년을 내가 혼자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 이런 미래를 봤어 막아 이건 나중에 잘될 거야 이게 엄청날 거야 막 이런 미래를 보고 지 혼자 막 팔았어 그래갖고 결국에 돈을 별로 못 벌었어요. 근데 뭐 그때 판거 이제 갖고서 딴거 사갖고 겨우 이제 뭐 돈을 벌긴 벌었는데 황당한 건 이제 디센트럴랜드는
이때 상승을 한번 하고 이제 부첩이 뭐고 다 이제 코인들 이제 날아갔는데 이때 하반기 때 한번 엄청난 대상승이 왔었어요. 이때가 로블록스 막그뭐 이렇게 뭐 뜨면서 메타버스라는 게 갑자기 로블록스 때문에 하여튼 메타버스가 엄청 뜨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상승을 했었어요. 그럼 만약에 110원에 사갖고 6,700원에 팔았으면은 60배를 번 거였어요, 60배를. 그때 뭐 1억이 넘었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아, 근데 이두 번째 이 대상승은 이게 좀 그냥 우연히 얻어걸린 것 같은 거라 뭐 이런 거를 뭐 먹을 수는 이때는 뭐 단타 조금 먹고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다 먹으려고 뭐저 밑에서부터 기다리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진짜 어떻게 이걸 다 이렇게 꼬라박은 거를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못 참고 다 팔았을 텐데 대부분이 근데 간혹 있겠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 이게 디센트럴랜드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런 코인계에서 저는 이제 막 폭발적인 막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8년도에. 근데 지금 우리 그 스타 아틀라스가 뭐딱 그렇습니다. 스타 아틀라스가 처음에 이게 몇년 전만 해도 와 근데 처음에 이것도 뭐 어마어마했죠. 처음에 저도 처음에 막 21년인가 막 그때 샀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막 400원대 사갖고 막 2부근에서 샀던 것 같아요. 막 400원대 사갖고 뭐다 손절 막 마이너스 몇십 프로 보고 다 손절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고 지금 막 나오는 거 보면은 그뭐 일단은 이 스타 아틀라스가 이렇게 막 하락을 한 거는 어차피 스타 아틀라스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이 큰 대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몇년 동안 조정을 받은 거죠 뭐. 예, 그러면서 이제 조정기가 끝나고 이제 뭐 상승 전 단계쯤에 있는 건데 우리 스타 아틀라스는 그동안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짜 막, 아무것도 없었는데, 미니게임 생긴 거부터, 아, 참 많이 장족의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뭐, 어디야. 스타트라스 공홈에 오면은 우주선 갖고, 이 아틀라스 받는, 이 팩션 플랫이라고 하나? 이 우주선 스테이킹도 할수 있고, 마켓플레이스 가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뭐 우주선 같은 것도 뭐 개개인이 다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리소스 같은 것도 다 사고 팔수 있고 또 트랜잭션 게임 뭐 채굴 트랜잭션도 되고 채굴도 되고 막 스타베이스 가갖고 뭐 채굴 해갖고 채굴한 것도 여기서 다 팔고 아, 이런 지금, 이런 게 지금 막몇년 사이에 다 생긴 거죠. 이렇게 예전부터 준비를 했던 게 지금 하나씩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 거래소도, 아니, 그 뭐야, 이 아이템 거래소도, 다 이렇게 있고, 또 뭐, 스테이킹도 다 있고, 또 다오 해갖고, 코인을 스테이킹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와 이게 지금 뭐 엄청 대단한 겁니다. 뭐 이오스 같은 거뭐할수 있는 게뭐 있습니까, 솔직히?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더리움 뭐 그런 거뭐 솔직히 뭐 있나요? 뭐 옛날 뭐 퀀텀 뭐 이런 거뭐할수 있는 게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 거. 근데 이건 진짜 가치가 아 진짜 이제는 앞으로 대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아직 뭐 초기라는 거죠 이 개발 단계가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초기인데 벌써 이 정도의 이뭐 퀄리티와 이 정도의 뭐 세계관 같은 거를 보여주고 또 이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게 나와 있는 게 진짜 이 게임 코인 중에서는 좀, 와, 이게 좀 가장 나중에는 대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퀄리티가 뭐 대박이죠. 뭐 이거 처음에 초기 때 이렇게 야 이거 있어 우선 코인 이거 꼭 사봐 이랬을 때막 2, 3원 할때 작년에 막 이렇게 주변에 막 그랬단 말이죠. 2, 3원 할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안 봅니다. 가격이 좀 올라야지 뭐 보지. 근데 최근에 이제 게임 만들어진 동영상 같은 걸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아 그때 그 허접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게임이 이렇게 됐냐고 하면서 아 이제는 막 살려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친구들이 주변에. 이게 이제 그나마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올해 말 내년에 돼갖고 이제 막 이런 거 보고서는 막 이제 비싼 가격에 사러 올 겁니다. 그때 돼서. 그때 이제 껄무새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 그때 살 걸, 그때 살걸 하면서 막. 아, 지금부터 가치 투자다 하면서 막 이제 들어오겠죠. 막. 이거는 진짜 스타 아틀라스 코인은 아 진짜 요번에는 그래서 옛날 디센트럴랜드 같이 그렇게 안 당하고 싶어갖고 제가 전부 다 지금 다올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도 그래서 그저께 엊그저께 며칠 전에 해갖고 3차 매수를 저는 들어갔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막 비트코인 막쫙 내려간 다음에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방어가 좀 되더라고요. 조정이 좀 멈추는 것 같아갖고, 뭐, 2, 3일 전에 해갖고, 좀, 매수를 했었어요. 3차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제 또막 사람들 또 부랴부랴 샀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간 거 보니까. 저는 그래서 작년 봄에, 한 4, 5원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했고, 2차 매수는 올해 초에, 아, 올해 막 3, 4월, 2, 3월이었나 보다. 막 그때쯤에 뭐한 7, 8원 구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6, 7원, 7, 8원? 그리고 7, 8원?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뭐 6, 7원 구간? 6, 7원? 정도 구간에서 3차 매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오를 해놓은 거를 보면은 지금 450만 개 했고 근데 이 다오를 뭐제 예전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일찍부터는 못했어요. 저는 이게 다오 하는 거이 폴리스 뭐잘 몰라갖고 하여튼 나중에 해가 됐는데 지금 1600개 정도 모았습니다. 1633개 모았 4개 모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계정이고, 두 번째 계정 가면은 244만 개, 244만 개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폴리스가 352개 모아졌습니다. 그 694만 개, 아,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최근에 산 거. 3차 계정. 이제 어제부터 다우를 시작해갖고, 아직, 뭐, 폴리스가 1개도 안 나왔어요. 하루에 3.5개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계산해보면은, 133만 개. 133만 1000개. 그래서 대충 827만 개 정도가 나와요, 저는. 뭐, 폴리스는 한 2000개 정도 모은 상태고, 2000개 안 되게 모았고. 그리고 또, 1번 계정에 보면은, 뭐, 스타트러스가 또, 한, 8만 6000개 정도 있어요.
835만 개 정도? 거기다가 뭐 우주선 있고, 나중에 이제 다오를 하는 거를, 다오 하는 것도 뭐, 다, 전부, 지금 스타 아틀라스 코인으로 다오해서 폴리스 받는 것도 나중에는 다 그냥 저걸로 스타 아틀라스 코인으로 그냥 스왑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우주선도 나중에 다 스왑하면은 뭐 거의 뭐 1000만 개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지금 3차 매수까지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 막또 크게 조정 비트코인 나오면서 막 크게 조정 나오면은 아, 그때는 뭐또 어쩔 수 없이 한번더 매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요번 3차 매수는 좀뭐 많이 안 샀는데 여기서 이제 딱 끝내려고 이 정도만 끝내려고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근데도 일단 한번더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래 1000만 개를 처음부터 좀 채우고 싶었는데 아, 이게 무리해서 안 채우길 잘했지. 무리해서 채웠으면은 또 비싼 가격에 샀어갖고 지금 막 또 매수를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그러니까 안 샀으면은, 아, 작년에 그냥 다 샀었으면 모를까? 이 바닥권에서 작년 초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았었는데 10원 넘을 때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았었는데 다시 이렇게 쭉 빠지는 거 보면은 또더 조정 들어올 수도 있고 천천히 모아도 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835개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 아틀라스 나오는 이런 게임 상황으로 봐서는 아 저는 뭐 전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뭐,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비트코인 불장 때는 엄청난 수혜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옛날에 그, 딱, 디센트럴랜드 막, 막, 게임 코인들 막 올라갈 때막 그런 것처럼, 얘는 뭐, 그리고 거의 뭐, 나중에는 엄청난 대장 뭐 이런, 그 트랜잭션 때문에 특히 지금 뭐, 이 트랜잭션하는 세이지랩스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엄청 부각될 날이 올 거예요. 세이지랩스가. 왜 그러냐면 솔라나에서 이제 막 트랜잭션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막 이런 소리 나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 막 이런 게 나중에 분명히 한 번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때, 와, 그때 막 엄청나게 뭐 이게 뭐 눈길을 받게 되겠죠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거 나중에 진짜 아몇 배를 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아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정고가 너무 높기는 해요 지금에. 저기까지 가려면은 상장가까지 가려면 좀 너무 높긴 해요. 그래서 요번 불장 그 비트코인 진짜 찐불장 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보다는 엄청 높은 가격에 아 근데 뭐 이거 솔직히 아직 바이낸스 같은데 상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에도 상장이 안돼 있고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데 한번 상장되면 상장될 때 한번 또쫙 오를 테니까 아, 어쩌면 진짜 이거, 이 최초 상장 가격 넘어서 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한, 진짜, 뭐한 800원, 1000원, 뭐, 이 정도만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량이 이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야? 지금 이건 누가 거래량이 엄청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결론. 믿음을 갖고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네. 어차피 그, 뭐야, 투자는 개인이 하는 거지, 뭐. 나의 말 듣고 하는 겁니까?
스타 아틀라스는 나중에 갈 겁니다. 나중에 우리 껄무새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